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대피해서 잡는 거 보시려고? 여기 굉장히 많은 뭐 유튜버들 그리고 무슨 뭐 FSTV, FTV 쪽에서 많이 왔다 가셨는데 처참히 처참히 무너지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습니다. 우와, 블랙이다. 우와, 우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남고입니다. 지금 월남고 위치한 곳은요, 하순입니다. 하순. 하순 한방터에 위치를 했는데요. 바다가 되게 넓네요. 이곳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장난 아닙니다. 엄청 넓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큽니다. 저수지가 겁나 커요. 저는 화순에 이런 저수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낚시할 곳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 앞쪽에서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바람이 정면이에요. 바람 정면, 해도 정면이고 아마 밤낚시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대편성하고 네, 빨리 대편성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이 엄청나게 지저분하대요. 막 대피는 데만도 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막 걸린대요. 바닥이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오늘 저는 짬낚시 하는데 대피다가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피다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 수위가 한 2m 정도 올랐나봐요. 그래서 한 60대 이 안쪽으로는 육초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대요. 그래서 최대한 긴 데를 패야지만 그나마 바닥이 조금은 안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을 찾을 수 있을까? 60.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대피해서 잡는 거 보시려고? 뒤에서 구독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피면서 잡을 거라고. 여기는 한방터입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아, 이거 맞바람이 하고 이 꽁대 던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와, 맞바람. 눈뽕. 뒤졌다 오늘.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 정확히 여기다 던져야 되네. 정확히 여기네. 느낌은 4.8이다. 느낌은 4.8이야. 느낌이 딱 왔어. 저기 왼쪽을 돌아보니까 뭐 나오는 사람은 하루에도 뭐 사자를 4마리, 5마리 잡았다는 분도 계시고 3, 4일째 꽝 쳤다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뭐 유튜버들 그리고 무슨 뭐 FSTV, FTV 쪽에서 많이 왔다 가셨는데 처참히 무너지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나는 안착이 그나마 잘 되는데? 사자 한번 잡아보자. 그래, 찌 좀 사라. 찌 좀 서.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바닥이 말풀이 아니고 그냥 육초밭이에요, 육초밭. 나뭇가지도 겁나 많고요. 지금 목줄, 엉줄 터지기 십상입니다, 지금. 바닥이 더러워서 낚싯대를 네 대만 필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는 제가 뭐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그랬는데 바닥이 지저분하게 지저분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 바닥이 지저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은 글루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글루텐을 써도. 지금은 분류기를 너무 많아가지고 글루텐을 쓸 수는 없고, 이제 해 떨어지면 글루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 미리 반죽해 놓을게요. 글루텐은요, 한방터에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오븐 글루텐 2. 이거하고, 4자, 5자를 가장 많이 잡았다는 이 오레오 글루텐. 이거 두 개를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4자 극 같은 거. 자버리지 마. 막 데피면서부터 바닥 안 들어가면 시작부터 막 짜증나잖아요. 맥빠지고. 근데 바닥이 더럽다고 말을 들었을 때, 아, 한 데피는데 2시간 걸리겠구나 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15분 만에 다 폈습니다. 15분 만에 다 폈어요. 평상시보다 더 빨리 한 것 같아. 이제 글루텐도 다 반죽해놨고요. 가장 긴 데는 6.0칸이에요. 그리고 가장 짧은 데는 4.0칸이고요. 수심은 한 1m 10에서 1m 20 사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블루길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대를 만지고 있으면 대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다다다다다. 그만큼 블루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루텐을 지금 쓸 수가 없고요. 글루텐은 해가 떨어지면 그때 글루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색은요? 이게 좋은 편도 아니고 나쁜 편도 아닌데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밤낚시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물색입니다. 이제부터 월남보고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글루텐을 한 번만 끼워볼까요? 한 대만? 옆에 현지인들이 말하듯이 바로 불길이 무는지 안 무는지. 잘 들어간다니까? 잘 들어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한방터, 사자터 이런 데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주로 낚시하는 시간대가 좀 짧아요. 좀 짧게는 뭐 2시간, 많게는 보통 뭐 8시간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거의 짬낚시 위주라서 한방터를 짬으로 온다는 거는 거의 자살행입니다. 거의 자살행이야.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밀린 영상이 좀 있어요. 좀 여분이 좀 있어가지고 마음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꽝을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자탈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어차피 꽝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아, 좀 앉아서 찌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길이 안 달라드는데? 던져놓고 한 15분 정도 됐나? 10분 됐나? 안 건드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해가 거의 다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케미를 끼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데펴놓고 한 40분 정도 있었나? 별다른 입질 없어요. 글루텐에도 뭐 잡어가 안 달라드네요. 뭐 괜찮네요. 한번 이제 밤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은 못 하고요. 한 3시간 정도 밤낚을 진행할 건데 그 안에 멋진 분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됐어. 아름답게 재편성이 됐다. 이제 찌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8시 20분쯤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했습니다. 케미를 전부 다 끼워놨고 현재까지는 그 누구도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초저녁장은 없나 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늘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꽝 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꽝 맞고 가는데 꽝 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우와, 블랙이다. 우와, 사차. 100%입니다. 우와, 패스. 와, 2년 반 만에 잡았습니다. 2년 반 만에 잡아서 100% 사자예요. 우와. 오, 쟤도 잡았어. 오, 동생도 잡았어, 지금. 난리 났어. 옆에 지금 진 왔는데, 진도 잡았어, 지금. 괜찮아, 해볼게요. 42입니다. 42. 보이시나요? 42cm. 4자입니다. 1년 반 만에 한을 풀었습니다. 오, 좋다. 너도 사자 잡았어? 우와, 동생도 같이 잡았어, 옆에서. 동생 것도 구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있어. 잠깐 들어가 있어. 동생도 난리 났어요. 같이 잡았어, 같이. 야, 너는 떡인데? 야, 너 떡붕어잖아, 씨. 축하한다. 떡 사자. 떡 사자 했습니다. 너 사자하고 구분 못하겠어? 네 그거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보여줄게. 내 동생도 잡았는데 아직 낚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떡붕하고 사자를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거 좀 알려줘야겠어요. 네, 사자하고 구분을 해줄게. 딱 봐봐, 다르지? 딱 봐도 모르겠어? 비늘 봐봐, 비늘 자체가 달라 일단은. 그치? 비늘이 다르지? 완벽하게. 얘는 그렇습니다. 비늘 보면 비늘이 약간 좀 이겹처럼 보여, 이겹처럼. 그렇습니다. 얘는 선명하게 한 겹이고. 떡 인정? 그치? 떡 인정? 떡봉은 이 부분이 길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길어. 토종은 이게 좀 짧아, 이 지느러미에서 여기가 좀 짧아. 여기가 좀 날카롭고. 니 게 더 크다. 시청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 알아야지. 알아야 돼. 빨리 방생해줘라. 니꺼 먼저. 자, 가자.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 잘 가라.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까 제가 대편성할 때 느낌이 딱 사팔대에서 느낌이 딱 오더라고. 아, 사팔대에서 잡았습니다. 사팔대에서 잡았어. 와, 이놈의 초. 이 귀신 같은 초. 오늘 느낌이 진짜 좋다 했어, 오늘.
느낌이 너무너무 좋더라. 역시 짬나기 신. 역시 짬나기 신. 제 동생이 어제도 여기로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사자를 두 마리 잡았어요. 근데 전부 다 떡입니다. 쟤는 전부 다 떡이야. 저 동생은 계속 지금 떡붕어만 잡고 있어. 떡붕어만 어제 오늘 지금 떡붕어만 세 마리 잡았어요. 떡붕어 사자만. 글루텐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제 거 써보라고. 동생 이거 쓰라고 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좋다니까. 한방트에서는 최고. 요거 써봐. 아유, 감사합니다. 요걸로 토종을 잡으란 말이야. 요걸로. 이걸로 쓰면은 사자 잡습니까? 그럼. 아. 한방트 오면 꼭 이거랑 섞어. 이거랑. 알겠습니다. 이거 어묵도 투하고 오레오하고 거의 반만 섞어 써봐. 알겠습니다. 대박 날 수 있어. 파이팅 해. 감사합니다. 글루텐을 선물해주고 왔습니다. 같이 손맛 봐야죠. 같이. 저 글루텐이 되게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되게 좋아. 굉장히 요새 핫합니다. 아, 한 마리만 더 잡고 싶다. 한 마리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40분. 1시간 20분, 11시까지 한번 쪼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쥐 가라앉았다. 쥐 가라앉았어. 육공대. 쥐 아까 분명히 한목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쥐를 잘못 봤을까? 원래 저렇게 있었었나? 아, 어, 올라온다. 아, 아깝다. 아, 씨, 목 줄라갔어. 아. 보이시려나? 목줄이 나가버렸습니다. 목줄이. 와, 사자 한 마리 날라갔습니다. 아씨, 미치겠네. 우와. 와. 동생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오레오 글루텐 썼냐? 이야. 야, 토종. 우와, 허블랑카. 야, 허블랑카. 야. 우와. 야, 드디어. 드디어 했어. 축하한다. 아, 와, 첫 사자냐? 네, 첫 사자입니다. 첫 사자, 토종 첫 사자입니다. 와. 글루텐 아까 그거 했어? 네, 오레오. 오레오? 이야, 아, 씨, 바로 나온다니까. 대박이다. 야, 사자 허리끝 너무 크다. 우와. 기가 막히다. 축하해. 아, 야, 개츠 한번 해보자, 개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자. 43.5. 43.5. 와, 43.5. 첫 사자. 축하합니다. 앞에 이렇게 여기다 놓으시고, 자. 계셔라. 지금 시간이요, 11시 30분 정도 됐네요. 입질은 몇 번 봤습니다. 입질 몇 번 봤어요.
근데 입질이 좀 약해가지고 한 반목이나 한목 정도 올리고 그대로 뱉어버리더라고요. 그 입질을 좀 채워야 되는 건데 그냥 기다리다가 놓쳐버렸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지금 2년 반 만에 사자 잡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 옆에 동생도 같이 손 맛보고, 옆에 동생은 두 번 정도 또 랜딩하다가 터졌어요. 일단은 나오면 다 사자네요. 전부 사자. 이게 뭐 떡붕어든 토종이든 간에 나오면 전부 다 사자입니다. 완전히 대박 포인트입니다. 완전 대박 포인트. 사람들이 지금 여기 포인트는 많이 앉질 않고 다 제 왼쪽 편에 다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m 위쯤에 다 앉아있는데 거기는 바닥도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저 있는 자리는 바닥도 깨끗하고 입질도 많이 들어오고 에그 포인트는 저쪽이 아니고 여기 같습니다. 의외로 찾은 이 포인트. 얘가 대박 포인트네요. 얘가 원래 지금 입질 시간대가 12시에서 3시 타임이 가장 피크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못 보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